제3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행로 주전 1014에서 1010년 약 4년간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사무엘하 1장 27절 다윗의 도피 행로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간 15 가드 16 시글락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브론까지 제3기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6년쯤 지났을 때였고 절대적 위기에 몰린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시글락으로 망명한 시기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는 동안 갓, 베냐민, 유다,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서 다윗이 거주하던 광야의 거친 땅으로 나와서 용사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역대상 12장 22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010년경 다윗을 쫓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여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함께 전사하였으며 이로써 그 끝없어 보이던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리고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5. 가드 가드는 다윗의 도피 행로 네 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땅의 다섯 성읍 중 하나로 술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길라산에서 사울과 헤어진 후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600명이었으며 그들은 각기 가족을 거느렸으므로 다윗과 함께 가드로 이동한 사람은 대략 2,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도 그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쫓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시글락 시글락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하였으며 굴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윗이 머문 곳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도피 장소인 시글락에 도착할 때까지 행로는 실로 굴곡이 많은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 노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피난처인 시글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은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드로 도피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오자 아기스는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하였으며 다윗은 블레셋에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블레셋 편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참여를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진영 아베까지 진출했으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다윗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은 겪지 않았지만 또 다른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었던 아벡에서 떠나 시글락까지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침략하여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너무도 괴롭고 비통하여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한 다윗의 군사들은 순간 격분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급은 한자로 군색할 군, 급할 급으로 일이 막혀 트이지 않아 급함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어 야차르로 누르다, 난처하다, 공경에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곤란하고 비통한 지경에 빠졌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기만 하면 능히 따라잡아서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의 행군 후에 몹시 피곤하여 따르지 못하고 뒤처진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기고 다윗은 400명만 건드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쳐 진멸하였으며 마침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두루 찾아왔고 도안의 아비가일 아이노암을 구원하였으며 많은 양과 술을 다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한편 그날 아말렉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인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이것이 전리품 분배에 관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날의 전리품을 유다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선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방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베풀었으며 유다의 어른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라도 그 잘못을 이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고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도피 생활의 노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옥 같은 다윗의 신은 대부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들로 그 속에는 쓰라린 아픔과 절망 속에서 뿜어져 나온 절규와 탄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급함,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승리의 감격과 기쁨, 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추격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으며 원수로 인한 고통, 근심, 슬픔, 탄식, 모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처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양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첫째, 근심으로 눈이 약해지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둘째,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지쳤으며 기력은 약해지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셋째, 대적자들이 비난하며 이웃 사람들도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끔찍한 것을 보듯하며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넷째,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깨어진 질그릇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기운을 단번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시편 31편 14절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흐트려짐 없이 견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31편 15절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시대는 나의 모든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함은 일정 기간만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를 핍박하던 악인들이 음부에서 잠잠케 되는 최종 결말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크게 감동하여 찬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쌓아두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파는 숨겨놓다, 비장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실 좋은 것을 오래전부터 은밀히 준비해 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당할 때 장차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의 복된 길을 아셨으며 그에게 주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간구 중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깨닫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 세테르로 숨기다,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진 사타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끼와 구설수의 다툼에서 벗어나도록 원수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한 장막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크게 감동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날이 환란이 극에 달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32편 22절. 그러나 다윗은 위경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인해 감복하면서 다시 뜨거운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확신에 찬 권면을 외쳤습니다. 시편 31편 24절. 이렇게 다윗은 큰 환난 중에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 신앙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먼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셨듯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연단을 거치게 하여 장군 같은 신앙인격으로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과 순종을 배웠으며 왕으로서 필요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 밑바닥의 어려움들을 체험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속사적 경륜을 이룬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2. 다윗의 등극. 1.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아말렉의 한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였으며 슬픈 노래로 애도하였습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약 15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5년 후인 20세부터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 날들을 모두 광야와 굴과 산과 타국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은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개의 목동으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는 감격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속에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당했던 모든 고난을 흑암에 비유하였습니다. 흑암은 히브리어 호쉐크로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 굴이나 엔기디 동굴의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지냈으며 나아가 무수한 죽음의 위경 가운데 한 줄기 빛도 없는 절망 중에 고통당하는 흑암을 수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흑암 같은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담은 히브리어 슈르로 사람이 뛰어넘기 어려운 높은 담을 뜻하며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는 그것을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울과 대적들의 담을 뛰어넘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며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1. 기브온 모세서의 전쟁.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브온은 못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사헬을 포함하여 20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36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될 전조였습니다. 2. 아브넬의 죽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 아브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도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 라고 말하며 매우 분이 여겼습니다. 여기 대강은 히브리어로 로시이며 머리라는 뜻으로 내가 유다 다윗 편에 선 개대가리냐 하는 식으로 대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다윗을 찾아와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간 직후에 마침 요압이 적군을 치고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와 돌아왔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 간 소식을 전해주자 요압이 다윗 왕 앞에서 그를 살려서 보낸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왕을 속이고 왕에 출입하는 것을 살피고 뭐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라고 흥분하였습니다. 이에 요압은 사자들을 보내어 그를 쫓아가게 했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압이 종용이 말하려는 듯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임으로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브넬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심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에 대하여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무섭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무고하게 죽임당한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직접 장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명하였으며 자신도 직접 상회를 따라가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이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음식을 권하자 다윗은 해지기 전에는 음식을 맛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를 본 백성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그치고 다윗을 더욱 신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왕이지만 아직 약해서 수리아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 이스보셋의 죽음. 이스보셋에게는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군장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죽인 다음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기 왕을 배신한 죄를 물어 그들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사울 가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집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2.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기간에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솔자는 다윗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약 15세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70세까지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고 나머지 기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1. 시온 산성을 빼앗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는 점점 크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림받은 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2. 블레셋과 연이은 전쟁에서의 승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바알브라심은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흩으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윗에게 패배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도 그는 블레셋을 뒤에서 엄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제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 실패함.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국면을 통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된 새로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발레 유다 기랏여아림에 머물러 있은 지 오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동의를 얻은 후 3만 명을 엄선하여 데리고 친히 내려갔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제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자 갑자기 소들이 날뛰므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자 즉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였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법궤는 성별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되 법궤를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것과 고아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운반한 것, 또한 고아 자손이라도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법궤를 만진 것 등은 율법을 어긴 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제2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김. 우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옮기기를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져 석달 동안 있었습니다. 석달 사이에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온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게 하여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는 심중히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왕다운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다윗을 책망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춤을 추는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라르의 피엘 분사형으로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였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는 뛰놀며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시이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